thank you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요 작전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 부대를 현재 지도하시고 화력 습격 훈련을 보셨습니다. 조선 노동당 총 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3월 9일, 조선인민군 서부 전선의 중요작전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화성포병부대를 현재 지도하신 후 화력습격훈련을 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군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인들의 전투정치 훈련 실태와 군부대의 중요작전 임무 행동 질서 및 무기체계 운영 능력을 려야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모든 군인들이 높은 계급 의식과 투철한 대적 의지, 견결한 투쟁 관점을 지니고 항상 동원된 태세에서 전투 정치 훈련을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맡겨진 중요한 군사적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작전 능력을 부단히 완비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군부대의 중요 요소들과 직속 구분대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전쟁 준비 실태와 군인들의 군무 생활을 구체적으로 려해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이날 서부 전선 방면에적 작전 비행장을 담당하고 있는 군부대 관아 제8 화력 습격 중대의 실전 대응 태세를 판정 검열하셨습니다. 화력 습격 훈련을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주요 간부들과 조선 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관들이 참관했습니다.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 준동도일과에 제압할 수 있는 확실하고 면밀한 임전태세에서 타격임무 수행능력을 연마해온 화력습격중대는 적 작전 비행장의 주요 요소를 가상하여 설정된 조선 서해상의 목표 수역에 위력적인 일제사격을 가함으로써 자기들의 실전 대응 능력을 자신감있게 과시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훈련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화성 포병들이 실전에 대응할 수 있게 위력적으로 엄격히 준비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의 검열 훈련 결과는 군대는 언제든지 싸울 수 있게 준비되어야 하고 말보다 실제적인 행동에 책임적이어야 한다는 중대한 사명감과 명백하고 실천적이며 드팀 없는 우리의 군사 행동 의지를 똑똑히 보여준 것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우리는 최근 들어 더욱더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적들의 각종 전쟁 준비책동에 항상 각성하며 언제든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키워나감으로써 조선 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 부대가 맡고 있는 작전 임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피력하시면서 관아 화력 습격 구분대들이 각이한 정황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실전 가상 훈련들을 다각적으로 부단히 강화해 나가으로써 첫째로 전쟁을 억제하고 둘째로 전쟁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적 이대 임무 수행에서 최대의 완벽을 기할 수 있게 엄격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부대 안의 전체 전투원들은 강력한 실전 태세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자주권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적들의 책동이 우리가 선정한 한계를 넘는 순간, 그 언제든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결행할 의지로 들끓고 있습니다.